오랫동안 시사 문화 평론가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오시다가 지금은 그 진보 진영의 정치 평론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 문화 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직업을 전전했던 사람인데. 뭐 연극 배우도 했었고. 네. 아, 그건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영화 배우도 잠깐 네. 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원 선생 등등도 하다가 다시 연극계로 와서 기획, 연출, 뭐 극장 뭐 운영 뭐 이런 거 쭉 하다가 그 경력대로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이제 본부장도 좀 했었죠. 아마 본부장 시절에 저 만나 뵙지 않았나요? 마포 문화재단에서 일할 때 그거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그 활동들을 쭉 하면서 이제 전업 평론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업 평론가로 활동한지는 대략 한 뭐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11년 어림에 이제 그 공공기관에 들어가면서 일을 하다가 그 2011년 말쯤에 이제 전업 평론가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공기관의 네. 어떤 활동도 좀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진보 진영의 일종의 스피커 네.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진영 호불호가 그냥 갈리는 이 정치와 관련된 유튜브를 하시는 그 최근에 또 입장은 조금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정치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2년 정도를 TBS에서 방송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TBS TV의 MC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정을 중심으로 세상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탐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정리해내는 그런 그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하차 통보를 받은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장이 바뀌고 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2011년 말서부터 꾸준히 전업평론가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늘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줘야지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에 끊임없이 또 제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전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네. 거죠. 어쨌든. 가령 한 종편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완구 총리를 막 밀어붙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올리려고 하던 때인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총리를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다 대통령한테 책임이 돌아오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했다고 6개월을 못 나왔거든요. 이거는 논평이거든요. 비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추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 누군가가 방송국에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추정이지만 네. 그리고 방송국은 저를 6개월 동안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지 뭐. 그럼 블랙 당 대놓고 블랙리스트가 있었죠. 저는 블랙리스트에 양쪽에서 올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런 현상들을 보고도 뭐 쉽게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의 온전한 예, 나의 네. 온전한 목소리를 갖다 네.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남의 얘기를 대신해 주다 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를 시작한 날짜를 3월 1일로 맞췄어요. 네. 독립선언을 한 거죠. 그러네요. 유튜브에서 어떤 그 한쪽 진영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 뭐 이런 거기 스토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저는 정치 평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공부를 했던 영역이 이제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텍스트를 놓고 그 문화 콘텐츠 안에서 숨어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텍스트로 놓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 혹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그런 연구 영역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빈센조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들여다보면은 한국 정치가 보이거든요. 예. 검찰들이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는지 뭐 타임즈라고 하는 OCN 드라마를 봐도 그거는 전면에 아예 대통령 선거를 놓고 벌어지는 일들을 갖다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근데 그게 현실감이 전혀 없으면은 사람들이 보질 않죠. 그런데 굉장히 튼튼한 그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원칙들이나 또 뭐 기타 그 원칙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분석해내는 일들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그 영역들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이제 짚어내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평론가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하고요. 그렇군요. 이제 시사 문화 이렇게 시사 문화 시사 쪽의 이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뭐 탄탄한 그 공부 배경이 있고 그 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이슈 문제에 대해서 또 뭐 본인의 그 견해, 예. 관점 예. 이런 거를 좀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불손한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연극 배우도 했었고 연극 연출 뭐 이런 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92년도에 제가 정말 야심차게 기획하고 작품도 쓰고 해가지고 내놓은 작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룬 작품을 공연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어요. 대학로에서도. 근데 그 옆에서 뭐 대박이 난 연극이 있는데 그게 불 좀 꺼주세요라는 작품이었어요. 불 좀 꺼주세요. 네. 네. 그게 뭐 80석짜리 소극장에서 하는데 맨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대중문화 상품이 된 거죠. 그 연극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 작품과 저 작품의 차이가 뭐길래 저기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손하다고 하는 게 내 작품 좀 잘 팔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연구하는 그런 문화 연구라고 하는 걸 하게 된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받는 그런 콘텐츠들의 비법들은 있고 그 비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도 배웠지만. 세상에서 선택되는 그런 콘텐츠들 속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가 그 시대에 그 원하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1950년대 이전에는 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책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책은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 공부된 것들이 어느 정도 숙성이 돼가지고 이론으로 정리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세상은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 이론이 세상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한 30년, 40년 후에 그 예전에 그 시대는 이랬어 라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 현실에 막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대중들이 선택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에는 지금 동시대의 과제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 원칙과 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가지고 이제 대중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전에는 그러면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예.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렇죠.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어쨌든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 시청자를 리드해 나가야지만이 또 이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어떻게 공부하시고 어떻게 그 정보를 수집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고민이 많아서 우리 동료 학자들 실제로 이제 강단에서 일하고 있는.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털어놨어요. 야, 난 너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책도 계속 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나는 30년 전 거를 갖다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그 그야말로 이론과 이론이 부딪히고 그냥 아주 프랙티컬한 현실을 현실에 꿈틀거리는 네. 것을 직접 만들기도 네. 하면서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제 그 아주 절친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가만히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봤더니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보거든요. 뉴스에 소비하는 시간이 하루에 못해도 2시간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뉴스들을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PD님이 혼냅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중에서 제가 좀 참고하는 유튜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예, 참고하는 이유는 그 유튜브를 내가 마음껏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추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은 유튜브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음껏 이제 자기가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는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댓글에 보면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위기나 뭐 이런 거를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뭐 그리고 속보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더 빨리 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 동접자가 뭐 많을 때는 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만 명이 나름대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판단과 그 정보들을 쏟아내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 뭐 좀 시작하시고 나서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좀 뵈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유튜버보다 뭐 기자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를 봤어요. 네. 뭐 이 환경이라든가 그래서 야, 이 양반은 어쨌든 유튜버를 생각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쪽으로 시작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맞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가고자 하는 뭐 그리는 그림이라 그럴까 또 어떤 좀 최종 목표라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목표라 그럴까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한 언론이고 그리고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은 하나의 무기로 이걸 선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 환경이 참담할 정도입니다. 저는 네. 제가 감히 말하지만 제가 전공한 게 문화연구인데 이 문화연구를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언론대학원이나 언론 관련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 원래 철학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것이 그 연구된 그런 현장이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비평 그쪽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신문 방송 쪽에서 많이 그거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학문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의 기본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언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 필수가 예, 필수가 그걸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졸업을 못하니까 또 서강대니까 막 엄청나게 점수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론 비평에서부터 사회 활동을 시작했고 이 전공한 것들을 이제 그 활용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밥벌이를 할 때 미디어 비평, 언론 비평. 그래서 뭐 처음엔 선거방송 감시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한 공적 활동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에서 옴부즈만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방송 프로그램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뉴스 보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비평을 하기 시작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처럼 엉망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돈 놓고 돈 먹히고 어? 지금은 클릭 한 번이 팩트 하나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신문사 내에서도 이 기자가 쓴 기사를 옆에 기자가 또 다시 한번 뭐 약간 변형해서 올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동시에 두 개 기사가 올라가는데 앞뒤가 달라요. 앞뒤가 달라.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는 진짜 진실을 탐구하는 그런 그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각자의 견해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편집자가 돼서 채워넣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중에 하나의 견해를 좀 대표해 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대한 언론으로서 예, 역할들을 좀 수행해 나가려고 차근히 준비 중이고요. 네. 뭐 저희가 뭐 30만 40만 이렇게 되면 아마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저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 진짜 그 언론사다운 그런 그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그 올드한 그런 개념은 아닐 테고요. 그런 그 지금 이미 유튜브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김용민 TV라든가 이동형 TV라든가 뭐 또 열린공감 TV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 메커니즘이 거의 언론사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데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보면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유튜브라고 하는 환경 속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출하려는 또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 제 느낌은 아 이런 유튜브에 진출하는 일도 상당한 좀 소명의식이나 뭐라 그럴까요? 엄중한 이런 자태도를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1인 미디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1인 미디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와 또 그 1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네.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보겠다. 글쎄요. 하다 보면 돈이 벌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만을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역시 여기서 성공하는 비결도 성실함이라든가 꾸준한 자기관리라든가 네. 그 콘텐츠의 어떤 좀 완성도를 위한 자기 그 공부라든가 네. 뭐 이게 뭐 우리가 건강 얘기할 때 뭐 운동하고 적게, 네, 적게 먹고 하고 사실은 이 원칙이 여기도 똑같죠. 적용되는 거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맨날 알고리즘 얘기하는데 아,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기대들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 특정한 시기에 이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알고리즘의 도움들은 좀 있는데 네. 그거는 솔직히 어떤 것이 그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지는 정말 모릅니다. 나름대로 뭐 유튜브 안에서 뭐 나는 알고리즘을 다 발견했다 그러면서 깍죽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다들 그거 믿을만하지 못하고요. 이제 확실한 건 꾸준히 예,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좋은 내용으로 동영상을 올리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터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론들의 조리돌림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사표를 내고 난 다음 날인가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는 뇌에 종양이 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원래 방송 시간이 아닌데 그것도 지방 출장을 갔을 텐데 지방 출장 간 잔디밭에서 핸드폰 하나를 딱 꺼내놓고 그 뉴스를 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시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격정적으로 토로했거든요. 그게 지금 27만인가 조회수가 나왔어요. 어허. 지금까지 제가 한 것 중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영상의 완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용의 충실도도 뭐 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정경심 그 교수의 뇌종양과 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사퇴를 연결시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정성이 있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전까지 쌓아왔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10만 유튜버가 될 때까지 굉장히 큰 힘을 내게끔 해준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는 거지. 예. 예. 의도한 거라기보다는. 예. 예.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이 종식이 되면 뭐 이제 여러 군데 강의 같은 것도 좀 해주실 기회가 많이 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주제로 좀 모시면 좋을까요? 저는 뭐 일단 뭐 유튜브나 혹은 이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관련된 얘기들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예, 1인 미디어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 자기를 그 어떻게 규정할 건가 이런 얘기들은 뭐 제가 제 경험들 속에서 이제 확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저는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읽는 법 뭐 이런 것들은 네. 제 전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너무도 바쁘신 그 시간을 쪼개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 성수대로 TV 많이 좀 또 사랑해 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